밸류의 리스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키피디아에 검색해보면, 일단 밸류의 리스크가 뭔지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런 거예요.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네, for example. 잠깐, 이게, 네.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밸류의 리스크 할때 가정이 며칠 기준이냐, 몇 퍼센트인가 이 말을 해줘요. 그 다음에 원금이 얼마였나. 원래는 그 말을 해줘야 되면 세 개의 정보를 주고 밸류의 리스크가 필요해요. 원데이 여기는 그죠? 원데이 5% 밸류의 리스크. 1밀리언 달러에 대한 원데이 5% 밸류의 리스크인 거죠. 여기 가면 네.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0.05%의 확률로 이 밸류의 리스크가 뭐냐면 0.5% 확률로 1원 밀리언 달러 하루 동안에 1 밀리언 달러 이상으로 돈을 잃을 확률이 5%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one day 5% 1 밀리언 달러는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1 밀리언 달러 이상 잃을 확률이 5%다. 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더 수학적인 정의를 보면 얘가 며칠인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왔네요.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그래서 PVAR, PVAR 몇 퍼센트인가가 주어지니까 PVAR is defined such that the probability of loss greater than value at risk is P. 그렇죠? Value at risk 그러니까 얼마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value at risk 달러보다 얼마 이상 돈을 잃을 확률이 P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value at risk가 뭐 이렇게 1 million 달러다 원데이 그런 식으로 이제 5% 그래서 그 금액이 중요한 거죠. 아, 우리 금액이 뭐 얼마나 위험에 노출, 얼마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나, 이런 개념을 대강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세이 교수님 교재에 나온 예인데요. 예를 보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year and rating. 이게 홈 하도 엑셀을 안 쓰다 보니까 아이콘들이 위치가 바뀌어서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엑셀을 싫어해서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채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채 같은 거. 그럼 이제 당연히 크레딧 리스크에 노출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로 지금 들어드린 건 크레딧 바입니다. 네. 크레딧 바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이어 앤드 레이팅이 이제 AAA가 될 수도 있고 AAA 뭐 크레딧 레이팅이 뭔지 아시죠? 네. 네, 이렇게 될수 있고 BBB BB, B, 그렇죠. CCC, 그다음에 아예 디폴트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probability, 각 상태에 대한 확률이 있겠죠. 네, 각 상태에 대한 확률이 있을 테니 여기다 아까도 랩 텍스트가 있었는데. 각 상태에 대한 확률이 있을 테니
네. 그냥 확률은 2%. 여기는 33%. 여기는 5.95%. 네, 여기는 86.93%. 5.30%. 네, 그 다음에 1.17%. 그 다음에 0.12%. 네, 0.18% 이렇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썸을 보면, 이제 뭐 100%가 되죠. 135%? 왜 이러지? 네. 어디서 뭘 잘못 썼는지. 응? 왜 135%지? 교재가 잘못됐나? 이 책에 나온, 네. 책에 나온 이그젬플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썸이 135%네. 네. 3.3%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아, AA. 그러네요. 네. 네. 이게, 아. 제가 책을 잘못 베껴서, 잠깐만요. 네. 네, 이러고 이제 정확히 100%가. 네,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론 밸류가, 론 밸류가 이제 밀리언 달러. 네, 이렇게 주어 있으면. 네. 네, 밀리언 달러라고 하겠습니다. 론 밸류가. 그러면 이걸 이제 보면 109.37 그다음에 109.19 그다음에 108.66 그다음에 107.5 102.02 98.10, 83.64, 51.13. 네, 예, 가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썸 빼고. 그러면 이제, 미 에버리지는, 좋다. 네, 에버리지는 대략 이 금액이 되는 거죠. 네. 예, 네, 질문이 왔네요. 교수님 마이크 음소거 된것 같습니다. 아, 금소거가 됐네요. 아, 언제부터 금소거가 돼 있었죠? 론 밸류 치실 때까지 문제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론 밸류고요. 이게 이제 probability weight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썸을 하면, 네. 아, 제 이어폰에 건드려져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평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difference from mean을 보면 이게 이제 mean이죠. mean. 네. mean이라고 해서 mean. difference from mean은 당연히 네.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네. 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mean value. 네. 네. difference from the mean.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 mean이니까 이제 probability 곱하기 스퀘어 네. 이를 하면 probability 곱하기 네, 스퀘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um을 하면 네.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네, 아시다시피 variance가 이제 variance가 이거고 standard deviation이 standard deviation은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히스토그램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노멀 디스트리뷰션보다도 이제 끝이 좀 길고 가운데가 튀어나온 사실 꼬리가 두꺼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봐야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흔히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본다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보면 네, 노멀 디스트리뷰 하면 컨피던스 네, 놈스 인버스 아, 여기네요.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을 주니까 프로버빌리티 네. 그래서 놈스 인버스 해서 1% 하면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네. 마이너스 스탠다드 노멀을 가정하면 그렇죠? 이제 마이너스 2.32, 2.33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확률이 스탠다드 노멀에서 1%잖아요. 그다음에 5%보다 작은 영역, 사이즈가 5%보다 작은 영역은 이제 마이너스 1.645보다 작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를 가정하면, 네.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좀, 일단 마이너스라고 해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면, 네. 우리 variance가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면,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이게 이제 현재라고 가정했어요. 우리가 현재 107.08 밀리언 달러가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6.95993 밀리언, 약 6.7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7밀리언 달러, 7밀리언 달러 이상 잃을 확률이 1%. 그래서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져가고 1% 밸류 리스크를 구해달라. 그럼 1% 밸류 리스크는 7밀리언 달러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5% 밸류 리스크를 구해달라. 그러면 5% 밸류 리스크는 4.92105 밀리언 달러입니다. 아,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예, 노멀 데이터 가져가면. 이제 밸류 리스크가 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제 밸류 리스크 중에 특별히 크레딧 밸류, 크레딧 바라고 합니다. 크레딧 바. 그렇죠, 이제. 네. 이제 크레딧 리스크에 노출되니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노멀 데이터를 가정하고, 여기 마이너스가 0 보기 싫네. 아, 그냥. 마이너스 없이 절대값을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value at risk가 유닛은 밀리언 달러겠죠? 그다음에 원이어 기준으로 우리가 연초에 있다고 했잖아. 원이어 value at risk, 아, 원이어 1% value at risk는 예를 들어서 6.95 밀리언 달러다. 그렇죠? 원이어 5% value at risk는 4.92 밀리언 달러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했는데 알다시피 이딱 봐도 가운데가 두껍고 높고 양쪽이 길어서 이게 이렇게 안 보여요. 사실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그래서 사실 우리가 확률을 아니까 우리가 이런 확률을 아니까 솔직히 말해서 직접 계산해도 되겠죠. 그렇죠? 확률을 우리가 직접 계산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actual, 실제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썸. 얘세 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얘네들을 하면 6.77% 정도 되죠. 그러면 6.77% value at risk는 얼마나 얼마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6.7 이세 개를 합한 거죠. 이세 개를 합한 거잖아요. 이렇게. 요 이하 이걸 우리가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론 밸류가 102.02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6.770%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민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그렇죠? 액추얼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면 이게 이제 뭐 비어있는데 뭐야? 이 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네 아까 민 빼기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actual distribution을 보면 사실은 그렇죠. actual distribution을 보면 이제 물론 향후 1년 동안 6.770% 밸류, 보통 1%에서 5%를 쓰니까 이런 숫자는 잘안 나오지만, 대략 6.770% 밸류 리스크를 계산하면 우리는 5밀리언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얘보다 커요, 5%보다. 그렇죠? 얘는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 가져가면 5%, 4.9밀리언 달러 이상을 잃을 확률이 5%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벌써 5밀리언 달러 이상 잃을 확률이 6%가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쓰지 않고 직접적인 디스트리뷰션을 쓰면 커져요, 여기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금융의 데이터는 대체적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보다 꼬리가 두꺼운 거죠. 극단적인 확률이 이런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세 개를 더해보면, 그렇죠? 이건 1.49. 이 점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렇죠? 약 8.99가 되죠. 소수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세계 숫자가 크죠. 1%가 이제 약 7밀리언 달러 이상 손실날 확률이 1% 정도라고 했는데, 벌써 우리는 9밀리언 달러 정도 이상 손실날 확률이 1.4%, 1%가 커요. 그래서 코리가 두껍다는 걸알수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면 마지막에 두 개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0.3% value at risk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굳이 이제 5% value at risk를 구하고 싶다면, 5% value at risk를 구하고 싶다면, 또 이제 우리가 1% value at risk를 구하고 싶다면, 그렇죠? 5%는 얘와 얘의 가중 평균을 어떻게 구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중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가중 평균을 구해서 5%를 그냥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여러 가지 것도 인터폴레이션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1%, 5%를 리포트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6.8%에 알파를 곱하고, 그렇죠? 1.4%에 원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서, 네, 더하면, 네, 5%에 다 되는 알파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알파는, 네, 알파는 어떻게 될까요? 알파는 한번 만나 한번 계산해. 보통 이제 선분의 내분, 선분의 이제 내분을 하는 거니까 이걸 하면 분모는 이거 빼기 얘가 될 거고, 분자는 그렇죠. 분자는 이거 빼기 네. 분자는 이거 빼기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비율이 맞으니까. 네. 그러면, 네. 33%. 네. 숫자가. 네. 33%죠. 그러면 한번 만나 계산을 해보면,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윗부분에 이제 66% 돼야 되니까.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66%의 가중치를 보면 되니까. 결국 이것도 우리가 계산하면
66% 곱하기 이거 더하기 1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actual로 계산하면 5% value risk는 네. 사실은 actual distribution을 하면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하긴 했지만 actual distribution으로 계산하면 5% value risk가 약 6.3 million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4점 보니까 훨씬 큰 거죠. actual로 계산하니까 훨씬 커지는. 1%는 마찬가지로 그렇죠. 1%는 그렇죠. 1%는 이제 예와 예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는 맞나? 네, 1%가 되죠. 네, 그러면 네. 예, 1% value risk는 금액이 굉장히 큰 1% value risk는 14 million 달러가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value risk는 예,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한 내용인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이게 credit value risk라는 걸 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